물을 채워놓은 논 위로 드론이 날아오릅니다. 지면 2, 3미터 높이로 나는 드론에서 작은 벽시들이 논에 뿌려집니다. 모짜리에서 모를 키워 논에 옮겨 심는 모내기가 아닌 벽시를 직접 뿌리는 것입니다. 5,000제곱미터를 파종하는데 기존 모내기 방식의 7분의 1인 5, 6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모짜리 설치와 육묘에 한 달 정도 걸리는 모내기에 비해 1헥타르당 노동력과 영농비가 80% 이상 절감됩니다. 농약과 비료 살포에는 이미 드론이 활용되고 있어 모내기만 드론 직파 방식으로 바뀌면 벼농사의 거의 모든 과정에 드론이 활용되는 겁니다. 인력 부족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대폭 늘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진청에서도 이런 직파 재배와 관련된 시범 농장을 지금 많이 단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같은 드론의 활용은 산림 방제와 과수나무 인공수분 등 거의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일손 부족이 갈수록 심화되다 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시간만 좀 이제 늘어난다면은 이제 앞으로 꼭 이제 드론은 농사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실증을 통해서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면은 드론을 회피할 이유가 없겠죠.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여기에 기술의 발달이 더해지면서 농사에서 드론의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